자격증 시작 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하 아, 이게 뭐라고 하자1번 아, 문제부터 저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조금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 목구조에 대한, 즉 문짝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푸셨을 거예요, 그죠 자, 개구부의 미관과 벽체와의 접합면에서 마무리를 좋게하기 위해 둘러대는 누름대가 뭐냐? 즉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마무리해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 문짝에 보면, 문짝에 보면 자 마무리가 이렇게 돼서 들어간 볼록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약간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모직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살짝 마감이 된게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문 테두리에 맞춰서 선을 그었다라고 해서 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정답도 문선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문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푸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에 또는 목구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어, 상당히 난해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1번에 그 동그라미 보면 연기가 있는데, 연기는 이제 모서리 부분에 우리가 마감을 아 어,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맞추는 역할 이걸 연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연기맞춤이란 표현을 쓰죠 연기맞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을 자두개 부재를 맞춰주는 형태 이걸 연기맞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문틀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턱장부라는 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의 형태예요 자 장부맞춤의 일종이에요 장부맞춤의 일종이고 아, 보통 이제 토대 모소리의 부분에 쓰여서 장부 맞춤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턱 턱장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토대의 모소리부에 쓰는 거죠. 토대의 모소리부. 자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소한 문제 하나 났었고요. 자 근데 이제 생소한 문제 하나 주니까 2번 문제에서는 요 문제를 갖고 또 1번 문제를 참고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자 이번에 마룻바닥을 시공할 때 적용되는 쪽매 종류가 아닌 것은 뭐냐 네자 따녀 반턱 그다음에 제어 쪽매가 있는데 1번 2번 4번은 우리가 쪽매에서 대표적인 쪽매들이죠 자 3번 같은 경우 연기 쪽매 이런 건 없어요 자 앞에서 제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문짝의 모서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 연기는 일종의 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연기 일종의 맞춤, 네, 맞춤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자, 쪽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룻 바닥 잘 보시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마룻 바닥 목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쪽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직각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기 쪽매라고 하는 여자 맞춤은요. 자 죄송합니다. 맞춤이죠. 예, 맞춤 같은 경우는 직각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연기 같은 거는 맞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쪽매는 이런 스타일이 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 같은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아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출제가 들어갔나 봐요. 그죠? 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초고층 빌딩 중 수직 높이상 가장 높은 건물은 뭐냐? 아, 이 문제는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반론을 필 수는 없는데,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 건축 일반이라고 하긴 좀 문제가 좀 이상하고요. 그죠? 네, 건물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죠. 그죠? 빌딩의 건물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있습니까 그죠? 공학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자, 우리 문제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죠. 기존에 이제 건물 높이는 381m인데 처음 준공 당시에 자, 그 위쪽에 이제 추후에 안테나를 올리게 됩니다. 안테나 높이가 67m 안테나를 한 높여요. 67m 안테나.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높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400 자, 48m입니다. 엠파 스테이트가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타이페이 101층, 101빌딩이라고죠. 타이페이 101빌딩. 자이 같은 경우는 508m예요. 508m, 508m. 자 그리고 이제 시워스 타워가 442m입니다. 442m. 자 그리고 이제 페르노다스 어, 타워. 네, 상당히 어려운 영어입니다. 그렇죠? 네, 452m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 자체는 풀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아, 결국 백일 타워가 정답이었죠. 그렇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안 좋은 문제죠. 네. <laughs>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병원의 병실 기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에 환자가 병상에서 외부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좋죠. 자, 침대 방에 환자의 눈이 창과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 이 직사를 피하자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3번 천장은 조도가 낮고 반사를 적은 마감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아,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봤을 때 천장이 반짝거리면 휘도 때문에 눈이 많이 부십니다. 그래서 반사를 낮은 걸 적어,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4번, 병실 출입구는 안여다지로 하고, 여기까진 맞네요. 그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병실로 이제 보통 그 휠체어나 아니면 은 어, 침대를, 침대에 이제 누워서 들어가게 되는데, 바깥 여다지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죠? 병실 들어갈 때안여다지로쑥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틀린 거는 뭐냐면, 포은 90cm인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되면 침상이 들어가줘야 돼요. 침상이 통과해주는데, 침상을 통과하려면 보통 1.1m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9 c m 가 아니고 110cm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5번 문제 자, 실내 어느 일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측정하니 220럭스였다. 옥게 전천공 수평면 조도를 2만 럭스죠? 2만 럭스로 할때 실내 2점의 주광률을 구해봐라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그죠 주광률은 우리가 뭐냐면 음, 아, 외부의 어떤 빛을 외부의 밝기를 얼만큼 실내로 끌어들였느냐 즉 외부의 빛을 얼만큼 실내에서 이용을 할수 있느냐 즉 이용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옥 외에 옥의 옥외 전천공 자옥의즉 실외 전천공 조도 어, 전천공 조도하고 그 다음에 실내 임의의 점이죠 근데 실내 보통 이제 작업면 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 작업면 조도 간의자 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밖에가 이렇게 밝은데 안에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큼 그 빛을 이용해서 밝아졌느냐. 즉 자연 채광에 대한 이용 효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교재에 나온 어, 문제에서 보면 자 여기에 2만 럭스 주어졌고요. 자 2만 럭스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이용한 게220 <laughs> 럭스가 주어졌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목이 막 잠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니 0 0.11 1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걸 퍼센트로 하면 1.1%. 자,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개념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도 어, 우리가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건축일 반지름 어려웠죠. 자, 그다음에 호텔의 기능 호텔의 기능에 따른 소유주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1번에 관리 부분의 식당 라운지. 식당 라운지는 관리 부분이 아니고 뭡니까? 퍼블릭 스페이스죠. 우리 공용 사교부분이라고는 하 파우블릭 스페이스입니다. 파우블릭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 공용 사교부분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공용 사교부분, 그렇죠? 사람들 만나서 노는 데죠, 그렇죠? 놀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자, 그다음에 숙박부분, 보이실 린네실이거 맞네요, 그렇죠? 네, 자, 요리부분, 연회실 커피숍, 연회실 커피숍도 뭡니까? 파우블릭 스페이스죠. 네. 자, 그냥 공고 부분. 네. 네. 공고 부분. 네. 이 공고 분 자, 오타 같은데,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튼간, 어, 우리가 공공 부분이라고 해죠 공공 부분, 뭐, 관리 부분, 이런 거가 되겠죠. 배선실 주방. 자, 요건 요리 부분이죠. 배선실 주방은 요리 부분이다. 요리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맞는 거는 몇 번? 2번. 자, 보이실, 린넨실, 숙박 부분이 맞겠네요.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번에 보면 자 건축계획 진행 과정이 있어서 세부계획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즉 세부계획이 아니고 어 세부 전에 좀큰 틀로 기획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거기서 보면 자료 수집 분석 평면 계획 입면 계획 구조 계획 딱 봐도 이거는 몰라도 찍을 수 있죠 평면도 인면도 그 다음에 구조도 그죠. 평명계획, 인명계획, 구조계획. 자, 요 같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제 건물 모양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자, 건물형 잡기 전에 이제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이 동네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이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컨셉, 그리고 어, 어떤 것죠요 자, 그곳에 입주해야 되는 입주민의 성향,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는 하 자율시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거는 일종의 기획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블락 구조의 내력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위층의 연직하중과 그다음에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당연한 얘기죠.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둥 대신 쓰는 거죠. 우리가 내력벽, 즉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일합니다. 그 받는 벽, 그러면 힘은 이렇게도 오고요. 즉, 연직하중, 그다음에 자, 수평하중, 이렇게도 오죠. 수평하중 대표적인 게 바람하고. 지진이 있죠. 그죠? 연직하중은 계속 여기 사람 올라가 있고 <laughs> 그 다음에 그 자중 자체죠. 그죠? 맞는 얘기고요. 자, 내력벽이 수평하중을 받으면 전단력과 힘을 동시에 받게 된다. 블락구조입니다. 지금. 자, 블락구조 같은 경우는 어, 내력벽이 이렇게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수평 화중이 들어가면 요 블락 부분과 요 블락 요, 요 블락 부분과 요 블락 부분과 요 블락 부분이 어긋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죠. 어긋나려고 하는 힘. 여기 전단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자, 모멘트가 여 휘어지게 됩니다. 옆쪽으로. 자, 그래서 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둘다 발생하게 되죠. 자, 다음에 3번. 내력벽은 건물의 평면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4번. 하중의 흐름을 고려해 위층의 내력벽은 미층의 내력벽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지 않는다 배치해야겠죠 그죠 자 위에는 여기가 내력벽이고 자 밑에는 여기가 내력벽이 아니고 일반벽이에요 일반벽 그다음 다시가 또 여기가 내력벽이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내력벽의 자중을 얘가 못받죠 비내력벽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은 뭐예요 서로 동일한 위치에 상하로 위치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힘이 전체적으로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죠? 렇 네. 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